오리뼈에 말린 연방과 두릅나무를 넣고 육수를 만듭니다. 여기는 오리하고 들깨 오리탕 양념은 따로 만드는데 들깨와 찹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답니다. 훨씬 맛있어요. 2시간 푹 끓이고 나니까 진한 갈색 빛으로 육수가 잘 우러났습니다. 물이 많다고? 아, 괜찮아. 아니야, 아니야. 오리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살짝 데친 다음 넣습니다. 머유대 역시 오리탕에 빠지지 않는 재료인데요. 가을, 겨울엔 제철인 토란 때를 쓴답니다. 다들 막 간 봤어? 오리탕에 진한 국물 맛이 느껴집니다. 됐네요. 구수한 들깨 향이 제 코까지 퍼지는 것 같네요. 오리찜을 만들기 위해 딸과 아들이 모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10년 전 남편 고향인 영암으로 와 오리를 키우기 전까지 선숙 씨 부부는 장사란 장사는 다 해봤답니다. 잘 꾸민다. 공부만 좀 했으면 의대 보낼 것인데. 왜? 팔자 공부가 아니라잖아요, 사주가. 어쩌고 그런 것까지 따져? 장사보다 이제 훨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사는 손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AI만 없으면 이거는 그래도 내가 키운 만큼 정성 들인 만큼 나한테 보답을 주니까 그런 데 보람 느끼고 살죠. 예. 옷 장사, 과일 장사, 생선 장사 큰 돈 벌 때도 있었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은 게 바로 장사지요.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. 딸 유경 씨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지켜봤죠. 네, 저희 엄마 좀 고생 많이 하시긴 하셨죠. 장사도 많이 하시고 어렸을 때 이제 시집 오셔가지고. 어떠셨어요? 그 어렸을 때 보셨던 엄마 모습. 그런 말 하면 우는데. 그냥 항상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그냥 감사한 마음이 항상 그 뭐지? 자식으로서 그냥 참 엄마한테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항상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우리 엄마 참 열심히 살았다. 어디 가도 우리 엄마만큼 열심히 산 사람은 없을 거다. 뭐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뭐 그런 계시겠어요, 엄청. 우와. 그렇게 사죠. 고마워.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. 고마워. 아. 냄새 엄청 맛있게. 아 진짜 내가 해서도 맛있다. 아 냄새 좋은데. 호박. 호박 하나 먹어볼란가?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맛있네. 부부가 함께한 덕분이죠. 맛있다 맛있다. 잘했어. 잘했어. KBS